오늘 5월 29일 일요일에는 일본 큐슈 남쪽 해상 가고시마시와 오키나와 섬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3만 5천 명의 아마미 오시마 근해에서 장마가 시작되어서 오늘 29일 일요일 시작된 폭우는 내일 30일 월요일 새벽 4시경에는 큐슈 전체에 많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일본 기상청은 발표하였습니다. 큐슈 지역의 작년 폭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일본 큐슈 오이타현 나카치에무라는 산사태가 발생을 하였고, 오이타현 마을 초입에 이 국도 442번 도로는 1년이 지난 5월 29일 일요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1차선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에 큰 폭우와 토사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동시간대에 폭우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이 한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중국과 일본 두 국가들의 자연재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는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호주의 열대 우림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 그 이전에 견조 이두배 빨리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올해 3월에 기온이 평년보다 일찍 상승하기 시작해 이미 역대 기록을 깼으며 적어도 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 이 현상으로 인하여 앞으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폭염,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마철에 하루는 폭우가 쏟아지고 또 하루는 햇볕이 쨍쨍한 진검다리식 폭우가 발생하는 스콜성 강수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엘니뇨의 새로운 형태인 엘니뇨 모도키 영향 탓이라고 분석이 있습니다. 엘니뇨 모도키 현상은 기존 엘니뇨 현상과 달리 대서양의 평소보다 더 많은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새로운 엘니뇨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이 영향으로 인해 기후가 급변함으로써 스콜성 강수가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일본 큐슈 지역의 폭우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인 분들은 작년 여름에 수일 동안 관측사상 최고치를 뛰어넘는 많은 비가 일본 큐슈에 내리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발생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큐슈 사가현 우레시노시에는 강수량이 1024mm를 기록했었습니다. 나흘 남짓한 기간에 우레시노시에 8월 한달 평균 강수량 277.7mm에 약 3.3배에 달하는 비를 뿌린 것입니다. 또한 큐슈 후쿠오카현 야메시에는 72시간 동안 강수량이 509mm를 기록했고, 사가현 사가시 강수량은 506.5mm였습니다. 작년에 전선이 정체하면서 큐슈를 비롯한 서일본 지역에 광범위하게 비가 내렸던 것인데, 현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큐슈 전역에 하천에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물이 넘치고 철도나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작년 큐슈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나가사키현 사이카이시의 깊이 약 1.3m의 용수로에서는 7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후쿠오카현 소에다마치에서는 주택을 덮친 산사태로 75세 여성이 하반신이 토사에 파묻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 지역의 폭우와 강풍이 이번에는 큐슈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폭우에
미리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큐슈 지역의 일본인 분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피난하는 등 일찌감치 목숨을 지키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